부탁할게. 내 연습 상대가 돼주라. 뭐라고? 연습 상대? 그래, 대회에 나가려면 훈련도 필요하고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게 낫잖아. 그건 좀 곤란해. 실은 말이야, 나도 초이카 그랑프리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거든. 뭐? 너도? 정말이야? 혹시 또 모르지? 우리가 레이스에서 붙게 될지도. 근데 어떻게 너랑 같이 훈련을 하겠니? 신아! 야, 자신 왜 그래? 얘기하는 거 다 들었는데 내가 너 훈련하는 거 도와줄까? 뭐? 그 대신에 너네 집 만두 1년 동안 공짜로 주고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떨어져라. 진짜 1년이나 줘야 돼? 아이, 농담이야, 농담. 아, 도윤아, 고마워. 좋다, 빠르게! 더 속도를 내! 아, 안 돼! 이럴 수가! 왜 떨어졌지? 아무래도 너무 가볍게 세팅했나 보다. 그런가 봐. 가벼운 상태에서 속도까지 올렸더니 맞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에 떠버리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어요. 우리 도윤이가 아버지 일 때문에 외국으로 이사가게 됐거든요. 뭐? 말도 안 돼.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도윤이가 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도윤아, 친구들한테 인사하자. 얘들아, 지금까지 고마웠고 건강하게 잘 지내. 와.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는 미리 말했어야지. 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치만 말할 수 없었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신아, 진정해. 그래서 외국엔 언제 가는데? 내일 가. 뭐? 내일 대회 시작인데 꼭 보러 오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이 거짓말쟁이! 야, 사진 거기서! 16명의 바이터들이 크래싱으로 순위를 다툴 예정인데요.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 결과는 그때그때 이 전광판에 표시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4명의 선수에겐 포인트가 주어지는데요. 1위는 10포인트, 2위는 5포인트, 3위는 3포인트, 4위는 1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천우코랑 테리왕이 안 보이네. 크래싱엔 참가 안 하나. 오감상 선수, 제8코스는 크리스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제피로스 드리프트! 이럴 수가! 안 돼, 골디언! 맙소사, 역전입니다! 이 말도 안 돼! 네 머신만 스킬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제피러스의 승리! 크리스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예! 드디어 결승전! 결승전에 오른 두 선수는 최신과 크리스! 버텨야 돼, 스톤범! 스톤범, 속도를 내! 그래봤자 소용없다. 어떡하지? 이대로 있다간 크래시 당할 거야. 자신 파이팅! 어? 도윤아! 자, 어서 보여줘! 우리가 만든 스킬을! 오케이! 나한테 맡겨! 좋아, 스톤범! 제피로스를 떨쳐버려! 뭐였지? 마지막 발악인가 본데 시간 낭비일 뿐이다. 각오해라!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내주마! 스톤범! 좀 더 빨리 달려! 그렇게 속도를 내다가 날아가 버릴 거다. 좋았어! 지금이야! 바람을 타라! 라이딩 온 에어!
어떻게 성공이다! 끝내버리자, 스톱업! 이겼다! 굉장하다! 잘했어! 내가 지다니? 경기 끝났습니다! 첫 번째 경기 크래싱 레이스의 우승자는 윙드마스터 철신! 우승을 차지한 철신 선수는 10포인트! 2위 크리스 선수는 5포인트! 3위 오금성 선수는 3포인트! 4위 차태현 선수는 1포인트! 획득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에? 출발 시간 한참 지났잖아. 난 비행기 탄 줄 알았는데. 도윤이가 꼭 가야겠다고 했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해 비행기 시간을 바꾼 거야. 경기 보러 갈 거라고 약속했었잖아. 미안하게 내가 화를 내는 바람에 네가 괜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암튼 이긴 거 축하해. 다 네 덕분이지. 고마워. 신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스톰본이 바람 때문에 뜨는 걸 역으로 이용해보면 어떨까? 역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말이야,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공중에 뜰 때 방향을 바꾸고 상대방 머신 바로 뒤에 착지하는 거야. 도윤아, 잘 지내고, 아프지 말고. 고마워, 너도 잘 지내고 있어. 도윤아, 이젠 떠나야 해. 도윤아, 정말 고마웠어.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웃으면서 레이스를 즐길 수 있는 바이터가 될게.